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불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3절과 6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너는 강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에 많은 사람들은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자들은 평상시에 강한 자들에게 당하고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한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힘 있는 사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집행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행동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법은 강자에게나 약자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법 집행자의 행동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말씀이며 인식과 사고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다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백되이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네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악한 만큼 남도 악하고 내가 교활한 만큼 남도 교활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남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인간 자체를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이해를 이해하셔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7절과 8절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짓 일을 꾸미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 수가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좋은 일, 더 이상 선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를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법에서 행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행할 수 있는 줄로 알고 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은 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이며 착각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이미 죄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죄의 행동이 아닌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인간은 행해야 하는 것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법의 조항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법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넉넉하게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세상 어디에도 어느 나라에도 어느 법에도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법은 있을지라도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남의 나귀를 넘어뜨려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악행이다라는 조항은 있을지라도 넘어져 있는 나귀를 일으켜 세우지 않는 것은 악행이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법은 적극적으로 선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악한 행동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소나 나귀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고 소나 나귀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길 잃은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라라는 정도가 아니고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따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각 조항을 살펴보면 세상의 어떤 법과도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사이사이마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0마디 말씀, 즉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두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법에 나타나는 조항들의 근거는 세상의 법에 나타나는 행동 지침의 근거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내용의 근거는 악하다, 불의하다, 공정하지 않다는 법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의 근거는 선하다, 의롭다, 공정하다는 법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 규정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또 뒤에 나오는데 그 이유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물건을 맡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판결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2장 8절입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출애굽기 22장 9절입니다.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니와. 아멘. 출애굽기 22장 21절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출애굽기 22장 25절 이하에는 돈을 구워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 그런데 조항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돈을 구워줬는데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고 하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담보를 잡았다가도 저녁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담보 잡은 자가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27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담보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법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또 이런 법이 있어도 전혀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3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를 굽게 하면 부정한 것이니까 그렇습니까? 거짓 일을 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적인 규정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 나는 즉 여호와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무리 명분이 정확하고 아무리 근거가 확실해도 인간은 명분과 근거에 맞춰 행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근거로 하지 않으시고 죄의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마디 말씀이 나오고 21장에 종에 관한 법이 나오고 폭행에 관한 법이 나오고 22장에 배상에 관한 법이 나오고 도덕에 관한 법이 나오고 23장에 공평에 관한 법이 나오고 23장 10절부터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 나오며 오늘 본문에는 절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입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것은 종교에 관한 법이 아니고 이 법전 전체의 기초 또는 이 법전 전체의 핵심이 법이 아니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비골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생명과 삶의 시작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사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고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의 새로운 삶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과 이스라엘이 유지되는 근거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시작과 삶이 너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법조항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삶, 이스라엘 생활의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봄의 첫 열매는 매우 소중합니다. 봄의 첫 열매가 있어야 겨울 양식이 떨어져 갈 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이 첫 열매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농사를 짓든 아니든 너희가 씨를 뿌리든 아니든 너희가 거름을 주든 안 주든 소산과 열매가 나는 것은 너희 수고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결과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인데 가을 추수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서 곡간에 저장을 해둬야 다음 해에 농사를 시작할 때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여름 내내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연장할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수고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도 하나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내 삶의 보장이 내 곡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내가 봄의 첫 수확에 의지하고 가을의 추수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장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고 두 손에 들고 올 것이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매를 주시거든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서 내가 얻은 것, 거둔 것,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원리를 새롭게 하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인식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 과거의 것을 현재의 것으로 바꾸거나 동양의 것을 서양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것을 여자의 것으로 바꾸거나 약한 자의 것을 강한 자의 것으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과 시대와 신분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의 사고방식은 원천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것을 다른 인간의 것으로 바꾸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대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원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먼저 행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선권을 가지고자 하심이 아니고 인간을 돕고자 하시는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보다 나중에 행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권위를 나타내려 하심이 아니고 인간이 버려놓은 사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죄의 원리는 경쟁 원리지만 하나님이 가지는 원리는 배려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인간에 대하여 행동할 때는 상호간에 동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사역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인간과 경쟁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다투지도 않으십니다. 비교의 대상도 아닙니다.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원리,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자격 요건을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없다면 율법의 내용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출애굽 사건과 율법의 내용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계시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율법의 내용은 아무리 훌륭한 것일지라도 결코 인간 사회에서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인간들이 이 율법을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실 말씀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건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스스로 그 요건을 인간에게 충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영역과 모든 지역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만나를 공급하시고 샘물을 공급하시고 아무것도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약한 자에게 채권자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고 담보물을 빼앗아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한 자를 돌보시는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구출해 주심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배상의 문제에서도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보상하여 주는지를 실제로 체험하게 행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동안 노역을 행했던 대가로 애굽의 은금 보석을 요청하게 하고 받아 나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며 가장 합당하며 가장 공평하며 가장 옳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보이시고 인정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 2개월에 걸쳐 시내산에 도착한 시점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라는 시점이 언제냐?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미 가나안에 들어갈 것까지 모두 말씀하고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에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지역에 이르게 하거든 이 말씀을 준행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율법을 안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또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0절, 23절, 27절, 28절에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하는 것 봐서 한다라가 아니라 너 하는 것 봐서 내가 할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원리이기 때문에 단지 출애굽기에서 뿐만 아니고 성경 여러 곳에서 아니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 종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4장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도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것, 맹세하시는 것,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가시고 보장하여 주시는 것을 다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24장 7절에서 아들의 아내를 찾으러 종을 보낼 때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조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일이 당장 성취되든 성취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시간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통장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회할 때, 목양을 할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죄인된 인간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먼저 앞세우게 하옵소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 뒤로 우리 죄인된 원리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무엇으로도 죄인의 사슬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저희들에게 묶여진 사슬이 풀립니다. 해방됩니다. 하나님, 그리하므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며 원천이며 원리이며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